저는 30여 년 전에 사업의 실패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는 세월을 살았었죠. 10여 년을 그렇게 떠내려가면서 그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며 항상 동행해 주셔서 삶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이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도구가 되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한 줄기 빛나는 횃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신님의 일타 강사 신목사입니다. 아, 교수님이 이제 캐나다 출장을 일주일 동안 가시는 바람에 오늘 쉴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이랑 이렇게 또 토요일날 만나는 때가 뭐 거의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신님의 일타 강사의 실력을 한번 일타 강사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일타라는 거는 야구 경기를 할 때 첫 번째 타자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신뢰할 사람을 1번 타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다 그런 뜻으로 일타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타 강사는 노량진 학원가를 주름 잡고 있는 뭐 수탐 과탐 뭐 이런 강사들한테 그런 걸 많이 붙이는데 하여튼 제가 뭐 붙여봤습니다. 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과 같이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무너뜨리는지 또 어떻게 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땅을 살면서 잘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다가 진정하게 살다가 형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특강의 제목을 행복한 삶을 무너뜨리는 죄와 싸우는 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한테 수도 없이 죄가 너희들의 삶의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준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난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죄가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분의 그 계획으로 세상을 짓고 온갖 동식물과 또 사람까지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어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한 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에이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아담을 지으셨다는 하와는 여자다라는 뜻입니다. 하와. How are you? 하면 I am not 하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 영어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 하여튼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닮아 지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짜놓으신 프로그램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하게 살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세상을 지으신 원안이에요, 원안. 말하자면 그런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과 모든 동식물과 대자연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에덴 도상에서 쫓겨나가면서 그 계획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삶,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이게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망이 그냥 온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거고, 이 땅을 떠나가는 육체적인 사망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의 불못을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게 2차 사망인데, 이거 끝이 없다. 영원한 불못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게. 사실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게 사는 거는 우리가 뭐, 사람이 길어야 80년, 90년 살면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가야 될 곳은 죽음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결국 천국에 사는 것도 영원이지만 지옥에 사는 것도 영원이라는 건데 생각을 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저한테 진짜 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사람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다 그랬어요. 막 그게 느껴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을 만드시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괴로운 일인 거죠. 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왜 불행하게 사는가 하는 거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때 행복하게 살게 돼 있도록 이렇게 지은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두 가지는 뭐 앞뒤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조차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전부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전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사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은 받은 자는 적다 그러셨잖아요. 이 청함을 받았다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선택함을 받아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예복을 입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건데 그 안에 들어오면 전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짓말이죠. 성령님께서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가 하는 교리는 성경이고 구원론을 홀리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의 예정서는 이중예언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 지옥에 갈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칼빈의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천국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맞추기 식으로 맞추기,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을 딱 마련해 놓고 거기에 성경 규제를 짜 맞춥니다. 그러니까 성경 근거를 얘기는 하지만 결론은 비성경적이야. 왜냐하면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밀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구절 말고 그렇지 않은 구절도 많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죠. 물타기를 해요. 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그런 뜻이 아니래. 무조건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기도 해도 이건 그런 뜻이 아니래. 자기들이 한 말은 무조건 맞고 어쨌든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우주의 한쪽에 건설해 놓은 신도시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서나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의 성경적인 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이걸 풀어서 얘기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곳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을 뭔지 모르고 지옥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준 게 그 의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를 지옥가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 돌아가심으로 천국 가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셔서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에 가게 해놓으신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머리로 이렇게 지식으로 이해하면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교묘한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인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건 전부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백날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 없었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혈통이고 선민의식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들어다니며 교회하는 사람 만나면 다 배나 지옥 자신 만나. 그랬잖아요. 그럼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야?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믿음이 있었잖아. 아니, 초대교회 일곱 개 중에 다섯 개 교회는 믿음이 없었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그러면 실상은 너희들이 헐벗고 있다. 안약을 사서 눈에다 발라봐라. 너희들이 믿음이 첫사랑을 잃었다. 너희들이 뜯든 미지근하다.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잔을 옮겨버리겠다.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 교회거든요. 옮겨버리겠다는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처음에 그 믿음이 이게 변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전부 너희들이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 믿음이 대단했다니까. 근데 문제나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지 뭐.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내가 믿으니까 교회 왔지, 십일조 냈지, 봉사했지, 뭐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자의적인 믿음이, 자의적인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 뭐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 말하고 무슨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돌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약에 손을 얹는 게 나는 이게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그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건 무조건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원 고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현대교회는 그게 없어. 그래도 본인들은 다 믿는데. 그러면서, 초대교회 그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는 그 초대교회 끝난 거야. 끝났대.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필요 없대, 그게. 그냥 은혜로 다 성령이 와 계시는 거고, 우리는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고, 전부 은혜래. 거짓말이지, 뭐, 한마디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신약성경 자체가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쓴 책 아니야?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쓴 책이잖아, 그게. 그런데 무슨 이 시대에 한국 사람을 위해서 썼나? 근데 왜 그런 말이 통하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낫게 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한테 그랬다니까 그대로 그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얘기를. 그래서 난 사역이 열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다 주셨다. 그래서 사역이 시작한 거라. 그러면 제가 진짜라면 지금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지 뭐. 왜 그런 얘기냐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너는 그렇게 사냐 다 그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와봐 확인해봐. 그래서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왔다. 확인을 못해 무서워서. 영상학교 이제 10년 됐잖아요. 영상학교에 진짜 거의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을 이 사람들한테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영상학교 10년 동안에 뭐 수많은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간 거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근데 어차피, 사람들이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생각이 딱 이렇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설교를 들을 때나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금 얘기하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말 믿는 자는 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권세를 줬지 않냐? 뭐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너 시인도 하고 너 믿지 않냐? 이런 말로. 말은 그렇듯 할 때 능력은 없어. 영상학교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영상학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춥고 배고프지. 어떤 목사가 내 얘기를 듣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겠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 못해요. 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죠. 틀렸다고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건데 뭐. 자 그러면 결국 지옥에 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얘기예요. 그게 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언제 뭐 이렇게 죄를 졌냐. 나 뭐 죄 지은 거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 우물한 개구리에 말하자면.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밖에 있는 세상을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왕인 줄 알아. 아, 이 우물이, 이 우물이 자기가 아는 모든 세상이야. 거기에 뭐, 올챙이들하고 가재들하고 미꾸라지들하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말 안 듣네 하고 왕노릇 하고 사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를.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게 돼. 이기는 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약한 영들이다. 이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날마다 대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들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 있어요? 뭘 싸우는 거야? 대상도 모르고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싸우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긴 결과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몰라. 뭔 얘기를 하냐면 아 거룩한 교회 어떻게 귀신들이 범접하고 이 빚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귀신들이 뭐 들어오냐 이런 얘기만 해. 아니 예수님한테 유혹하려고 하는 애들이고 열두 제자들에게 가서 유혹해서 가룟 유다는 넘어뜨리고 베드로도 넘어뜨리고 그랬잖아. 아니 열두 제자들 예수님한테도 얘네들이 겁없이 덤벼드는 놈들인데 무슨 한국교회를 무서워하겠어? 그죠? 말장난이야 전부. 그러면 죄가 가장 큰 죄가 뭐?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 기도라는 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자기가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거나 뭐 육체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원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보세요. 어디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어디 써 있어 그게?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이렇게 미혹이 돼 있는 거지. 성경대로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해봐야 뭐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거죠. 성경에는 믿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믿으면 된대. 무슨 말장난이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통해 그게.
어차피 뭐 응답 뭐 기대도 안 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고 끝나, 그냥. 자,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불순종이냐? 그 주인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종이. 그렇죠. 이사야에도 그 얘기 나오죠. 소도 주인을 알고, 어? 성령님께서 이 개도 주인한테 순종하는데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많다. 성령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많아. 주인을 찾아오지 않고 주인의 말에 순종 안 해. 주인이 찾아오라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데도 교회 와서도 기도할 생각, 교회 와서도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괴로워. 기도하는 게 노동이야. 어그저께 저 익산에서 또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근데 동영상 딱 한 개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 동영상이 기도의 달인이 되는 뭐 비법인가 뭐 그거였나 봐. 이분이 눈이 크게 뜨고 한 걸음이 온 거예요. 기도의 달인. 자기도 기도 좀 하겠지. 기도에 관심 많죠. 근데 자기는 기도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힘들고. 그런데 와, 달인이 됐다는 거는 뭐 내가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도하고 싶고 내가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기도는 지금 많이 다른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온 거예요. 첫 마디가 무릎 꿇고 기도하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게 너무 웃겼어요. 자기가 얘기해서 하나님을 이게 기도에 기쁨이 없는 게 혹시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랬는가 하는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무릎 꿇고요 기도하면 관절염 생겨서 못해. 그리고 어떻게 이 내가 하루에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살 수 있냐. 그런데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경험해보지를 못했어, 이건. 본인도 뭐, 기도할 때 은혜도 있었고, 기도가 뭐, 다 몰입이 돼서, 기도가 또 뭐, 오랫동안 한 적도 있고, 뭐 다 그랬는데, 다 보고,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나는 그게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 신기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훈련을 받은 생각은 없고 확인하고 갔어 그냥. 자기도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목사님이고 나이가 한 70 됐는데 엄청 딱 봐도 누가 봐도 목사님이요. 말하는 투도 그렇고 막. 나는 딱 봐도 뭐 쌀집 아재잖아. 그래서 가면서 내가 싸가지 없게 얘기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 하고 보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좀 싸가지가 없는 투지 뭐. 어쨌든 기도하지 않는 제가 가장 큰 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힘 주시거든요. 결국은 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살 생각도 안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 결국은 이 죄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기준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교회에서는 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뭐 하면 뭐 진짜 뭐 1, 20분도, 10분도 기도 안 하고 다 가는데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뭐 대단하잖아. 나는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사람 다 가고 뭐 1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지. 방언
방언을 기도하면 두세 시간도 몇 시간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근데 문제는 뭐 방언으로 평생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지. 어?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오늘 내용이 뻔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가 어떤 애인이 생겨서 교제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서로 못 알아듣는 얘기 하겠어? 어? 하겠냐고. 그게 사귀기 어렵겠죠? 말이 안 통하면 사귀겠어? 못하겠어?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는데도 자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대.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려면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된대. 근데 사람들이 그럴듯해. 왜 그럴듯하냐. 그런 기도를 안 해보니까 그럴듯한 거야. 그리고 뭐 자기 은혜도 있었고 응답받은 얘기도 섞어가면서 해봐. 귀잖아요. 제가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쪽팔려가지고 못 다녀. 그래서 막 연습시켜. 그래서 막 랄랄라는 해, 다. 그 연습에 할렐루야를 빨리 해서 뭐 이렇게 꼬아가면서 하라고 막 시켜. 여러분도 하면 해. 해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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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랄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오, 됐어! 막 이러는 거지. 쉽죠? 가르친 사람도 여기 있어. 아니, 문제는, 그러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왜 나는 기쁨도 없고, 나는 삶의 평안함도 없고, 순적하지도 않고, 어? 이렇게 사는 거는 생산한 거야. 준비 없이, 뭐, 이렇게 힘들고, 어? 아니,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문제도 해결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영구원을 사역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 방언만 하고 끝난 사람이 어딨어, 성경에. 나도, 방언도 유창하게 했고, 방언 찬송도 유창하게 했던 사람인데, 인생 망했다니까, 내가. 그게 기이했어요, 내가. 그랬는데 사업 망하고 그걸 인생이 끝났어, 내가. 그리고 10년 떠나가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을 그걸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내 인생, 내 삶을 보고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 그랬어. 매일 내가 맥주 두 병씩 먹고 잤는데 뭐가 내가 인생이, 뭐가 무슨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근데 무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인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훈련시키는 영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본인들은 다 성령님 안에 계시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기도도 안 하잖아.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도 안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천국하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열 나잖아. 막 이게 막 올라와. 막 지옥 간다고 하는 게. 근데 난 성경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증명하면서 얘기한다는 거, 증명하면서. 결국 이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이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하는 거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무슨 뭐 물건 훔친다든가, 뭐 아니면 뭐 두드려 팬다든가, 뭐 아니면 누구 뭐 간음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내가 잘 싸울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 온전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 이웃 내 형제에게
욕하는 자들,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 노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 얘기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 얘기로 끝나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한 내가 너희들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딱 얘기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잖아. 아니 온전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온전하게 잘 살고 있어요? 완벽하게 잘 살고 있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어?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있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1명도 없지 당연히. 그런데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 이걸 죄라고 생각하려면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이게 죄라는 거죠. 알게 해주셔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를 밥 먹고 뒤집고 사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 안 해. 어쨌든 이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삶이 고단하고 답답하고 한마디로 형통하지도 순정하지도 재밌지도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않은 것들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내 새끼 다 인정해 줬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성경이 그게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사냐?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아, 뭐 나 나름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건. 이건 노트에 많이 나와요.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순도가 높아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기도와 말씀인데, 기도는 당연히 교제하는 기도죠. 말씀도 말씀 지식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고 자시고 할 거지. 일단 알아야 되고 알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 아는 것들을 모르면 뭘 순종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뭐 기도할 때나 코칭을 들을 때나 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알기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냥 기도해 보면 알아요. 결국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전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심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막을 쓰고, 힘을 주고, 그런 것도 마음을 전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영상교 처음에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고 막 힘을 벌벌벌 줘가면서 막 이렇게 떨어가면서 막 저러야 한다는 것만 눈에 들어오잖아. 마음을 쏟으려면 당연히 육체가 이게 육체가 긴장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그 자세를 보여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자세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엘리야가 고개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기이한 동작으로 기도를 했다는 내용과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나는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런 식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영상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절히 전심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생 기도해 봤잖아.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는 기도 목록을 한 바퀴씩 돌리는 거야. 간절히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잘 모르면 보면서 하면 돼. 적어놓고. 우리 적어놓으면 기억나면, 생각나면 하나씩,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하고, 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예, 교육감 부지를 뭐 그것도 한마디 하고, 남편도 승진되는 것도 한마디 하고, 또 자녀들 명문대학 가는 것도 한마디 하고, 내 병 낫는 것도 한마디 하고, 그거 뭐 계속 뺑뺑 돌리면 되는 건데, 뭐 간절히고 조시고 필요 없어. 한 바퀴 돌렸냐, 그러면, 한 바퀴 돌리는데 5분에 끝나면 한 바퀴 더 돌리면 10분, 세 바퀴 돌리면 15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 뭐 간절히고 뭘 필요 있어.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된대, 또.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라, 뭐 그랬대. 이 부르짖다. 원래 원어는 그게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영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발음 똑같더라고. 그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 부르다라는 것을 번역을 부르짖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거 부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내게 와주시도록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 한국말로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고 말로 안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니까 그건 아니잖아. 속으로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는 걸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야. 네 마음을 쏟아가면서 나를 부르냐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마음을 기도하는 일에 쏟는다는 거지, 그게. 근데 이사야에 보면 그냥 금식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금식을 하니까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게 아주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금식 기도하니 전국 방방곡곡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 며칠 했냐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았잖아.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자세나 속내나 목적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 전부 지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문다는 거야. 응답이 없지. 하여튼 영상학교에서는 제가 10년 동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심으로 하는 것을 수많은 자세와 방법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이런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의 힘으로 몸을 긴장시켜가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더라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고 저 첫 말이 그랬어요. 인정해 주셔.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부르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러고 나서 사역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나는 성령님이 인정해서 이 기도 방식을. 그렇지만 내가 이 영상학교
영성학교 시작을 할 때도 내 기도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라 하지 않았어요. 뭐 자세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되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전심을 하라 그랬지 꼭 요 자세로 하라고 그러지는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5, 6년 했는데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서부터는 안 되겠다. 제가 하는 기도를 이제 배워서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뭐 자세까지 이렇게 해야지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상학교는 뭐 이상한 기도를 뭐 강요를 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건 사연을 몰라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을 막 비우듯이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는 안 하지 근데? 왜 그렇게는 안 해? 예수님이 한 기도는 왜 안 따라하는 거야 그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라고는 안 해. 그건 예수님이나 한 기도야.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래. 하여튼 기도는요, 10분을 하더라도 전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셔야지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살 뭐 하고 싶은 대로 평생 하다가 그냥 끝내도 뭐 할 수 없어. 여기가 그렇게 살았잖아. 여기까지 와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빨리 그다 배추밭에 뭐 배추벌레 그냥 이렇게 잡아내듯이 다 잡아서 그냥 배추벌레 많다며. 아침에 가가지고 다 잡는다며. 우리 영상학교는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배추벌레처럼 다 잡아가지고 집에 가 보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교회에서는 여기는 기도 훈련하는 장소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판단하고 확인해 보고 아 그래 내 힘대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답이 없어서 영상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런 사람만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집에 가서 혼자 해요. 혼자 하든지 말든지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그때 도끼 들고 나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도 도끼 들고 쫓아올 수는 없잖아.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안 됐을 때 신목사 이 네가 신이면 일타 강사라고 막 하면 쫓아오면 돼. 근데 신이면 일타 강사인 건 사실이야. 왜냐면 신이면에는 이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몸이 기도를 딱 하면 전심을 하는 것에 몸이 반응을 해야 돼. 제가 몸이 반응하는 거 내가 전번에 예를 들어 한번 했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수석에 앉아도 브레이크 막 같이 잡고 막 이러잖아. 몸이 막 몸이 알아서 막 반응해.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지금 빨간불 켜졌는데, 막 계속 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브레이크 막 잡고 이래.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했다면 몸에 힘을 주고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 일단 여러분이 아직 평안이 없다 그래 평안과 집중이 성령이 오시는 증거입니다. 평안과 집중.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이거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뭔가 기도가 지금 막히고 있는 상태야. 마음이 산란해지고 걱정, 근심이나 뭐 지금 두려움이나 뭐 짜증이나 뭐 지금 마음이 산란한 겁니다.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이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아 너 어디냐 나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 뭐 이 자리냐 너 짜장면 먹었냐 이러면 대통령이 열받겠어 안 받겠어 열받겠지 대통령 이놈의 자식이 네가 대통령 앞에서 네가 짜장면 먹는 게 지금 중요하냐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구를 만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막 이 생각 됐다가 저 생각 됐다가 졸기도 했다가 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하고 시간도 12시부터 쳐다봤다가 뭐 아이고 이거 밥 해야 될 시간이라고 얼른 일어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 네가 참 내 새끼구나 하고 인정해 주겠어?
야, 기도를 뭐하러 하냐, 너. 아, 너처럼,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짜증난다. 내 눈을 가리겠다. 이사야 얘기한 게대로, 네가 기도할 때 내 눈을 가리겠다. 그러시다니까. 아무 안 쳐다보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쳐다보겠냐? 네가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냐, 그게?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전심을 하는 기도를 습관을 들이는 그 훈련을 여기서 시킵니다. 자, 근데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면 아침을 여는 거잖아. 아침에 여러분이 양식을 먹는 거죠. 아침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 영혼이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양식이 없는 그 상태가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꿀꿀하고 짜증이 나고 뭔가 건조하고 뭐 불편하고 뭐 좀 늘 마음이 막 그냥 쓰레기통 같다. 이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한 시간 이상 무조건 나눠야 돼. 한 시간 이상. 그러면 마음이 평안히 들어오고 기쁨이 좋아지고 막 아침에 기도를 딱 하고 일어나면 벌써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죠. 그래서 하루 종일 평안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또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 안 할 때도 아니 아침에 아침밥을 든든히 먹으면 든든하잖아. 똑같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 진짜. 근데 아침 기도 가장 힘들잖아. 아침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집중해서 졸리고 시간도 없고 뭐 아침에 아침에 또 뭐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애들도 뭐 챙겨줘야 되고 남편 챙겨줘야 되고 엄청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를 픽스하는데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참고로 영상교에서 모든 훈련은 내가 하는 기도를 영상교 훈련 고대로 시키는 겁니다. 저는 아침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 40분에서 45분 사이에 기도 시작합니다. 마치면 보통 10시에서 10시 10분이에요. 항상 그래요. 대부분. 보통 2시간에서 2시간에서 30분 정도 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 기도 25년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적어도 뭐 5년 빼놓고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도 안 떠졌어도 딱 가서 샤워부터 합니다. 내가 처음에 샤워는 안 했죠. 처음에는 나도 그냥 침대 위에서 졸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었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양치질 하고 세수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머리도 감았다가 그래도 졸기를 할 수 없이 샤워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샤워를 안 하고 기도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에 반응을 딱 합니다. 뭐 여러분도 뭐 알아서 하시면 돼. 꼭 샤워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조건 잠이 깨고 와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잠을 덜 깨고, 이런 상태에서 앉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와서 해. 기도를 10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편하고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기도의 습관을 오랫동안 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 기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평안과 집중이 되지 않는 이건 기도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저는 내가 사역을 열기 전 사역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마누라랑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 말고 그냥 돈 버는 것도 뭐 인생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막 사지 볼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살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상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지금은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말 안 듣는 사람. 와, 우리 식구도 300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씩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의 맨날 전쟁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또 뭐 영상학교 관리자다 보니까 뭐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뭐 챙겨야 될 일도 많고 뭐 고민해야 될 일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 아니라 또 많은 동역자들, 우리 동역자 한 5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계속 또 뭐 레포트 뭐 계속 보내서 피드백도 해야 되고 뭐 신경 써야 될 일 많죠. 어쨌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걱정과 염려가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일에 또 막 신경을 쓰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안이가 이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빨간불이 딱 켜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를 중단하고 오직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평안이 들어올 때까지 합니다. 저도 이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왜 잘 몰랐을 때는 한번 자빠지고 제 한번 걸려 넘어지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몇 시간이고 하고 막 밤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솔직히 막 20분이나 30분 정도 하면 평안히 뭐 이렇게 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내가 금방금방 일단 골만 터지지 않도록 조금 생채기만 나면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죄를 계속 뭉개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상처도 깊고 엄청 괴롭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뭐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나는 기도에 집중이 안 돼. 내가 하루에 보통 4시간, 5시간, 6시간 하거든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고 앉아있다라는 게 너무 고문이에요, 그게. 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고문 아니겠어? 여행을 한다고 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면 5시간 걸리거든요. 5시간인데 막 지루해서 죽잖아. 힘들잖아, 그죠? 비행기 타고 여러분 비행기 뭐 유럽을 간다 그러면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이코노미가 엄청 좁잖아. 지루해져. 막 영화 봐도 재미도 없고 막 보고 또 보고 막 그래도 영화라도 보고 기차 타면 창밖도 보고 잠도 자고 그러지만 기도는 그것도 아니잖아. 집중 안 되면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여튼 평안이 올 때까지 해요, 나는. 여러분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지 말아요. 이걸 잘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기도해도 기쁨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맨날 막 기도하는 게 막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이 회개의 기도를 철저하게 할 줄을 모르고 안 하고 뭉개고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처음서부터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처음서부터 회개기도 해요. 기도라는 게 뭐 하나님을 부르든지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든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야 그게? 그건 기도 아니야. 회개하는 건 기도 아니고 장난이야 그건? 어쩌면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처럼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어?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날마다 내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하기를 별로 즐겨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기도할 때 집중과 평안. 아직도 여러분이 집중과 평안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가 아직 부족한 거지. 일단 무조건 달려서 거기까지 와야 되고 이것이 좀 늘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다가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무지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의 전쟁을 하는 건데, 잘 싸우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면 이기니까 즐겁고 평안한 거고, 못 싸우는 사람들은 기도가 맨날 힘든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싸우는 사람 돼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잘 싸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든 똑같아. 하여튼 대충 해가지고 답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여튼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예수 피를 외치는 기도, 여러분이 인생을 걸겠다, 영혼을 걸겠다,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알아주셔. 그러면 빨리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맨날 물러 터져가지고 말인지 막걸리인지 니 밥인지 내 밥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평생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의 위인들 잘 보세요. 다 성격, 한 성격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다른 사람은 성격 잘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다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 노인네 성격 지 아들을 갖다 칼로 죽이는 그게 무슨 뭐 무슨 겸손하고 뭐 이런 쪽 아니잖아. 온유하고 이런 쪽 아니잖아. 하면 한다 이런 성격이지. 성경의 위인들은요 하면 한다야 전부. 목숨 들어와도 한다 이거잖아. 다니엘이나 뭐 다 그렇잖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한다면 한다야. 아이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일에는 한다면 하는 성격 이걸로 하나님한테 도장 받아야 돼. 그리고 매일 성경과 예언노트를 규칙적으로 매일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 집중이 안 돼서 쫀득쫀득 안 해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보다 더 힘든 게 이게 모르겠어요. 그건. 나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집중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 쫀득쫀득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쫀득쫀득해서. 예? 그래서 이 말씀 또 옆에다 수첩에다 적어놓고 다시 보려고 적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쓰면서 적고 예언 노트도 그렇고 적어도 예언 노트하고 성경 하루에 한 시간 읽어야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시간 읽거나 두 시간 읽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쫀득쫀득 해야 돼. 아니면 아직 여러분 멀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잘 봐요. 세상 생활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직장 다녀가면서 애들 챙기면서 기도 몇 시간씩 하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가지치기 안 하고 이게 답 없어요. 여러분이 친구도 만나고 뭐 이거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나는 내 친구들 내가 여기 충주에 와가지고 내 친구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처음에 전화질을 몇 번 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처음 전화할 때는 받았습니다. 두 번서부터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전화 안 하더라고, 지들도. 그리고 뭐 만나! 아니, 전화해서 뭐 잘 있냐, 어쩌냐, 뭐 한번 만나서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뭐, 그래, 어디 사진 한번 가자, 그러다 노래방도 가자,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내가 뭐 만날 수가 없잖아. 전화 받으면 뭐 하겠어? 너 잘 있냐? 나 잘 있다. 끝. 뭐 굳이 뭐라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지치기를 어차피 나는 내 기쁨은 뭐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쁨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거 말고는 기도하는 거 이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그거 말고는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면 노래방도 가고 가서 뭐 이런 것도 뭐 어디 취미생활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끊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 두 가지밖에 없어. 기도할 때 기쁨과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래서 두 가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기로 맛있는 거 먹는데 목숨 걸잖아. 오늘도 김밥과 제육볶음 나왔잖아.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저 홈마트에 가 돼지고기 사는데 한번 갈 때마다 이번에도
한 박스 딱, 전화 한 번 딱, 20만원어치 딱, 그것도 목살, 삼겹살 아니면 안 사요. 우리는 앞다리 살, 뒷다리 이런 거 사지도 않아. 왜 그러냐? 내가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앞다리 살은 비계가 많아서 안 먹고, 뒷다리 살은 딱딱해서 안 먹어요. 삼겹살하고 목살의 가격이 똑같아요.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나만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없이 같이 먹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상에서 먹으면 분명히 나만 맛있는 거 먹을 건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은 할 수 없이 나 때문에 그냥 그래 한 거. 그래서, 하여튼, 여기 메뉴가 집사람이랑 재료 구하러 가면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아, 김밥 좀 먹읍시다. 김밥 시간 많이 걸린대. 한 주에는 안 하고, 한 주 동안 하면, 그렇게 얘기를 계속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해. 그래서 재료는 저번 주에 샀는데, 이번 주에 한 거예요. 여러분, 뭐 먹고 싶으면,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해. 소용도 없어. 저한테 얘기해.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이 기쁨이라는 게 뭐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자르는 거죠. 다 자르면, 기도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빨리 얻어야 돼. 그리고, 죄와 싸우는 거. 이 죄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귀신들이 공격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무서운 거지, 말하자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앉으려고 하면 앉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얘네들이 공격하는 게 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와 싸우는 게 어려운 게, 이게 시험하는 자, 이 귀신들과 싸우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요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선제 공격하고 이 예수피를 속사포로 이게 철학하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제 공격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무조건 먼저 축출 기도를 10분 이상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놈들을 하여튼 쓸어버리고 시작해. 공격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는 처음에 이 축출 기도 10분 정도 하고 회개 기도를 20분 정도 합니다. 일단 내가 잘 넘어져 갔던 죄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회개할 게 없다거나 뭐 회개 기도가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여러분이 심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죄 한번 넘어가면 너무 후유증이 너무 크고 막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합니다. 일단 하루에 아침 기도 처음 시작할 때 회개 기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낮에나 이렇게 할 때도 생각나면 하지만 하여튼 아침에는 무조건 한 바퀴는 무조건 철저하게 돌립니다. 전심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생각나지 않으면 특별히 하진 않아요. 뭐 아주 뭐 내가 이 죄 한번 이게 회개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뭐 혹시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뭐 어땠을까 저땠을까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제발 그러지 마요. 바뀌는 거잖아. 왜 이렇게 못 바뀌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렇다면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늘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고 말씀을 늘 애쓰고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시겠지. 나는 지금까지 이 사역을 열고 오랜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걱정 안 해요. 여러분이 미리 예견하고 미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영상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래. 어쨌든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잖아 여러분. 내 이 기도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지옥 같았는데 내가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의 기계가 된, 나는 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기도하며 살다가 죽는 게 내 사명이다. 내 우리 집 가훈이 기도에 목숨 건다. 난 기도하다가 죽겠다. 난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해서 뭘 내가 얻어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기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기도 자체가 나는 기도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며 살다가 죽는 게 내 꿈이에요, 진짜. 난 내 인생이 그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인생을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잖아, 지금. 얼마나 만족하겠어. 나는 세상에 아무런 뭐 없어요. 내 사역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제 사회에서 아직 뭐 300명 됐으니까 조금 더 키워가지고 뭐 그런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 많이 늘어나 봐야 막 머리만 터지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 뭐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온 사람들 열심히 알아보면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도 유지가 계속 늘어나서 할 수 없이 내가 지역 영상학교 만들어지고 니들이 당신들이 하셔. 나는 발 빼. 놀러 가야지.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아, 또 본심이 들켰네. 어쨌든 나는 기도하는 게 가장 좋고 앞으로도 기도하다가 사는 게 내가 가장 꿈꾸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도 막 때로 보내주고 뭐 세상 부족한 게 없게 살게 해주셨어. 내가 처음 살기 시작할 때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런 것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내가 오늘부로 간두면 나도 어디가 청소 자리나 찾아봐야 되고 경비 자리 찾아봐야 되는데 나이 65, 6학년 5반이라 어디 오라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줘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 그래,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산다는 건 상상을 못하지. 결국 이 기도를 떠나서 내가 산다는 건 상상을 못해. 자, 그러면 여러분 혼자 힘들잖아.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이 공동체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훈련을 시키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유지하는데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늘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코칭해주고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그러는 데 아니야? 여러분 혼자 못하니까 이 공동체가 없었으면 여러분 하겠어 혼자? 고마워 안 고마워? 뭐 박수까지 치고 그래요. 안 줄면 감사해요. 박수 안 쳐도 돼. 어쨌든 저는 이 기도를 혼자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저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위선자잖아. 나도 괴롭지. 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건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하는 코칭은 항상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지. 성경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되는 거야.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내 삶에 24시간 여러분 다 노출돼 있잖아.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 그리고 내 사택이 여기 벽 뒤에 있잖아. 싸워도 다 들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이 공동체의 영상학교로 말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상학교에서 하는 거에 감사함으로 코치들이 하는 말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 코치들이 어떤 갈구려고 뭐 하는 거예요? 뭐 군대 선임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영상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거야. 사역이요.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상학교 시켜주는 다 코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 내가 처음 영상 열고 얘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교인 케어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내 눈만 쳐다봤어. 근데 지금부터 하고 있잖아 벌써. 우리는 말로 때우지 않아요. 그리고 영성학교가 성령님께서 영성학교의 학교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옛날 초등학교면 소사라고 있었어요. 소사가 이제 책상 같은 거 고치고 뭐 그런 사람들. 저는 딱 그런 사람이에요. 영성학교가 바로 성령의 명령으로 시작이 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영성학교와 이 교장이 성령님이신데 여러분이 이런데 몸 담고 있다는 건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데 없어요. 성령의 예언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수많은 성령의 성취됨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는 그거 세상에 어딨어.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래. 누가 믿겠어 이런 말을. 어느 대형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해봐요. 누구한테 가서 이게 다 미쳤다고 그러지. 왜 우리 사실이잖아. 여러분이 이 죄와 잘 싸우는 죄와 잘 싸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즐겁게 만족하게 사는 거거든요. 영성학교에서 하는 기도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해야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기도를 하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안 살면 10명 중에 9명은 행복한데 나만 행복 안 하다. 그럼 본인이 잘못된 거잖아. 영성학교에서 9명이 행복 안 하다 그러면 영성학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손부장 물어봐. 10명 중에 9명이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어느 교회가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래 내가 영성학교에서 지금 되어가는 걸 다 보니까 야 진짜 여기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교장인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제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양들로 보내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의 일꾼 정형사가 되어서 이 죽어가는 이 성령의 불길이 꺼져가는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를 다시 되살리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우니 마지막 시대에 천국으로 드리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여기도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함이라.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시대에도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폄훼하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자신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죠.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이 속여 넣어주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말을 듣는 영혼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는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검증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 노트.